해변이 두유 특기. 전 두유를 참 좋아한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이거지. 아직 남은 두유도 많은데, 이 두유가 진짜 맛있고요. 좋아하는 맛, 쌀구레인 맛이 납니다. 나는 그래요. 이제 사먹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시켜서 먹었지. 소리가 조금 시켜서 조심조심. 이것도 빼냅시다.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 좋아하는 맛이고 꿈따 먹으면 좋겠어. 조금 더 진한 맛이에요. 얘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박스에다 넣을 필요가 없어, 그지? 원형통이 있는데. 원형통 주연이요? 장훈이요? 진짜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꽂아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단 들어가네. 다섯 개까지만 네 개가 남아요. 얘는 집어넣고 배가 딱 돼요. 짠. 이렇게 올렸던 때 올려놓는 거 이렇게 그럼 들어가져요. 딱 맞아. 그리고 남은 네 개도 두 개는 꺼내놓고 나중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먹을 거고요. 쓰레기는 치우고 나머지 두 개는 해서야 먹으러 가는 거죠. 가방에 집어넣자. 먹었죠? 그리고 회사에서 제 사물함에 들어가 있던 먹는 거 아니고 보드게임이에요. 혼자 갖고 먹으면 재미없을 것 같고 모양 이뻐갖고 샀는데 놀지를 못하고 있어. 면은 안 들어가 있고요. 카드랑 토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써 있잖아요. 게임 규칙에서의 게임 규칙서. 그리고 이게 아트박스에서 예전에 산 건데 좀 비쌌어요. 초콜릿 그 다른 유튜버분이 리뷰한 것 중에 초콜릿 버즈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는 너무 오래 걸렸고 제 방에 청소 안 한데 구성이 짱 박혀있어가지고 이건 콜라 어디 있는지 몰라서 꺼내기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천천히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청소가 안 되려나 몰라. 저쪽 방은 너무 더러우고 지저분하고 자리도 좁아가지고 청소가 아예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쓰레기 치킨 상자를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더러워. 다 먹었어. 자, 양념 치킨도 다 먹었어. 이 박스에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봐요. 그 제가 양념 코드도 만들어주는데 필이 없는 게 뭐라든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바보만. 그리고 하나 더 있었네요. 세 개, 다섯 개, 둘, 셋 가져갈 거 두 개 다. 예. 키링을 또 제가 목걸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됐다. 근데 끈을 노끈으로 해야 되는데 꺼내보기가 귀찮네. 있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닌데 꺼내보기가 너무 귀찮아요. 게으르즘 어떡하면 좋아. 게으르즘? 게으름 어떡하면 좋아. 몸이 피곤한 사람이라도 몸이 안 좋으니까 청소하기도 싫고 우울증인가? 과식마저 하기가 요새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도 돈이 많이 안 벌려서 그런지 우울해서 그런지 기운이 잘 안 나요. 일하기도 싫고 그냥 그럭저럭 남들 하는 것처럼 일하다가 그래도 어제는 좀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우울할 때는 우리 엉금이를 보면 좀 마음이 나아집니다. 토끼 토끼 앨리스 토끼 집에 있는 요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좀 나아져요. 뒤에 있는 곰이랑도 귀엽죠? 리트리버 같은 애들도 귀여워.
골든리드리버 맞을걸요? 아, 어쨌든 너무 피곤하다 별거 안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놓고 안 했어. 아니, 무슨 아직 우리 폼폼프린 인형하고 시나모도 우리 모로리 안고서 자고 싶어. 좀 놀까요? 얘 옷걸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끈을 가져오기가 너무 귀찮아. 피곤해 피곤해 다 피곤해. 너랑 같이 놀까 모로라? 눈에 이게 자수가 덜 박혀있어갖고 좀 보기 흉한데 짱눈이 짱눈이라 마음이 아프네. 근데 이거 뜯어내면 다 뜯어질까봐 여기 있는 거 다 뜯어질까봐 좀 걱정이 돼서 못 뜯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지 않은 티가 아니 가까이서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요. 멀리서 보면 티가 엄청.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 시간이 좀 되고 덜 피곤하면 목걸이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쏭쏭 그리고 꺼내왔다. 완디 아마존 팬케이크.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보셨어요. 요아이 목끈으로 키링을 달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줄거예요. 파랑이 많이 남은거 같지만 사실은 까만게 더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우리 키링은 파랑이니까 네이비로 달아주겠습니다. 일단 여유롭게 이만큼에서 자릅시다. 바닥에 가위 떨어져 있는데 이 채로 눈으로 잘 들보냈어요. 정말 뻔뻔 비기면 아구만 아픈데 그쵸? 키링을 꺼내줍시다. 달아줄 키링은 한 번에 시나무를 당첨. 그냥 대충 꺼냈는데 시나무로 모로리 나왔어요. 짠 게 없죠. 전에 뽑아놓고 안 쓰고 있는 아까운 키링인데 목걸이로 만들어줄게요. 키링을 달 때는 목걸이 앞고리에 넣어줘야 이 별이 접히면서 되게 귀엽게 이런 식으로 목걸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할 거고 이 바느질 좀 엉덩하게 한 거 지금 보니까 티가 좀 덜 난다. 역시 난 바느질을 잘해. 잡범이고 사실 많이 못하지만 초코칩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 선방해서 그렇게 선정했다라고 하려고. 여기 얼룩 묻어있네. 벗고 나서 지울게. 귀여워. 사실 이게 샤무드끈이라고 가죽끈으로 만들려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1,000원도 아까운 상태라 그냥 노끈으로 만들게요. 다른 노끈도 귀여울 수 있다. 근데 가죽이 좀 더 고급스럽긴 한데 인형한테 쓰기엔 조금 아까우니까 가죽은 내가 나중에 목걸이로 만들어서 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가죽은 나한테도 잘 어울린다고. 미안하다 물어봐. 아 그리고 저 청소 안 한 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가죽끈이 왠지 내 생각인데 아닌가? 사놓고 내가 다 썼나? 난또 모르겠다. 돈 생기면 가죽끈도 좀 사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 사야겠다. 천천히가 괜찮겠지? 돈을 아껴야 돼요. 돈을 아껴 이 사람아. 주의해. 미안해. 이 중2격이야 뭐야. 잠 졸려서 새벽이라 정신 안 나옵니다. 좀 묶어줄게요. 목걸이 완성. 근데 저창때에 좀 곁들인 시술을 많이 흘려갖고 여기 안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인형이 붙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슬아슬한 인형에는 안 붙은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인형한테 붙으면 놀라네. 아니 근데 뭐 나중에 떼어내면 되긴 한데 얘가 털이 많이 없는 아이라. 어쨌든 목걸이가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허접하지만 귀여운 모로리 키링 목걸이 완성. 여기다 레이스도 같이 해서 머리끈 장식을 만들어줄까요? 이렇게 위를 크게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밋밋해서 머리가 밋밋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가방 맞는데 리본 다 써가지고 레이스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인형에다 이렇게 붙이긴 좀 그런데 아이씨 레이스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3박에 달아 감아줄까요? 고급스럽게? 레이스가 고급스럽긴 한데 예민하게 남았어. 근데 리본 만들기에도 약간 모자라 리본 레이스가. 어떻게 그냥 없는 걸로 할까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냥 안 해도 괜히 보관함. 아니 한 손으로 하기 힘들다. 겁나 웃긴 것 같아. 태용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대요. 첫째가 이걸 오래 쓰면은 확 나와요.
묻어가지고 진짜 짠났거든요. 어, 이거를 순간 자체가 뭐가 좀 안 좋냐면 진짜 많이 쓰는 결과 됐다. 많이 쓰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굳어가지고 겨우 가위를 잘라게 돼서 한 번에 막 많이 나와요. 모로리 말고 키티 키링은 원래 키티 이름에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프린이한테 달아줄까요? 아니야, 방에 제가 처박혀있는 청소를 안 해갖고 구석에 처박혀있는 키티 인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받은 건데 안 쓴 지 엄청 오래된 인형이거든요. 그것도 꺼내와서 좀 구조를 해야 되나?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탐나무 다니다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해요. 안 쓰는 보관함인데 여기다가 이거랑 다 넣어줄까요? 정리 좀 한 번에 되게 정리도 좀 해야겠어. 이거 노끈하고 접착제는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옆에 작은 서랍에 넣어줄게요. 노끈은 키티를 도중에 내면 다시 쓰고 옷걸이 만들어서 달아주고 다음에 다 쓰면 에 버려야 돼. 다 먹었구나. 끝에 갔으면 그때 다시 그 수공예품 넣는데 집어넣겠습니다. 자꾸 이름을 까먹어. 나 어떻게 치맨 가방? 공예쁜 가방?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어쨌든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목걸이 만드니까 너무 귀여워. 모르래. 아, 인형이 조금 붙었나봐. 접착제가 몰랐는데 조금 붙었나봐요. 괜찮아. 바느질한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붙었어. 뭐 그리고 이거 떼낼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죠? 나중에 떼내서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바느질해서 가리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오로라, 얘가 고생이 많다. 도대체 붙은 자국 좀 남은 거 어때? 괜찮아. 내가 이렇게 뜯어줄게. 됐다. 얘는 그래도 이게 약간 바느질한 것처럼 묻어갖고 마음이 안 좋긴 한데 살짝 뜯어내면 뜯겨져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안 돼. 정말 안 돼. 바느질하면 되니까. 어쨌든 마음이 아프다, 오로라. 이렇게도 만들었어. 미안하다. 어쨌든 목걸이 완성. 좀 더 뒤로 잡아당겼어. 됐어. 적당해요. 목걸이 때문에 생긴 자국이거나 그냥 공장에서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자국 남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려져갖고 굳이 잘라서 뭐 바느질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목이 너무 흉하면 나중에 잘라줄게요. 어쨌든 목걸이 완성. 안녕. 좀 해야겠어. 우리 메타몬 타몽이 자리 옮겼어요. 귀엽죠? 그리고 두유랑 콜라랑 트레이에다 넣으니까 딱 맞아. 요 박스 두 개 이어놓은 거 딱 맞아. 너무 좋은데? 정리 딱 돼서 좋아요. 이 두유만 맞으면 더러운 거 없어지겠어. 정리 끝. 햄버거 수예용 생각나. 맨날 이름 뭐지 했는데 수예용품 수예 바구니 잊지 말자. 그리고 그 바늘 통한 반지꼬리 잊어버렸어. 방에 처박혀있던 거 전에 막 정리정돈하면서 박스에 넣어놨던 건데 장식용으로 꺼내갔고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번에 꺼내온 조명등 안 쓰던 건데 네온사인 짱이죠. 분위기 짱인데 이것도 방에 처박아놨다가 저기 천장에다가 조각을 꺼내놨다가 요 박스 자리가 조금 남길래 꺼내왔고요. 눈 워터물빛 뒤에 있고 로고 모양 요런 썬타 수유용 바구니인데 분홍 바구니가 근데 빼내도 이렇게 안에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용품들이 지저분하잖아요. 가리면서 예쁘게 이중 보관으로 이렇게 해두려고요. 짱 귀엽죠. 꾸미기왕 나는야 자리 공간 차지해 안하게 꾸미기왕 분홍분홍이라 귀엽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안 들어간 것 같아. 이거 공룡은 구석에 땡글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단 건 쭉 쓰러져. 쓰러지지 마, 꿈보다. 그리고 조명도 정리하면서 꺼내왔는데 이거 안에 넣어서 우드등을 만들 거예요. 직접 만든 인형이잖아요. 저는 이 우드등에 인형에다가 조명을 달아서 무드장을 만들 겁니다. 여기 안에 넣고 불만 켜주면 돼요. 간단하죠? 한번 해볼게요. 짜라잔. 불
물이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다행히 건전지가 다 돼서 그런 것 같고 옛날 건 옛날에 쓰던 거라 건전지 바꿔서 갈아 끼워줬더니 건전지 보고 짱만한 거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전지가 짱만해요. 이것도 목걸이 만들어줘야 빼내야겠다. 깜빡할 뻔했어. 오늘 자물쇠 달아놨던 건데 자꾸 빠지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만하고 새벽에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무드등을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게 만들었답니다. 제가 만든 인형으로 만든 무드등 밖으로 꺼내놨고 자꾸 사이로 잘 안 다치는데 사이로 껴가지고 여기 밖으로 튀어나와요. 전등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떨쳤다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노란색 약간 노란빛 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얀색이었어. 그래서 나름 만족합니다. 귀엽고 예쁘죠? 좋아요. 뿅. 만족. 여기 안에다 넣으면 끝이. 뭐야, 영상 녹화가 안 됐잖아? 녹화된 줄 알았는데. 애들. 어디까지 녹화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니까 이 와인은 수요용품 바구니 꺼내다가. 아, 녹화가 다시 얘기해야 되네? 깜빡해가지고. 지금 하나 먹고. 아무튼 회사든 주말에든 먹겠습니다. 근데. 회사만 또 하려니까 많이 막 더듬거리니까 그 주말에 먹는 게 더 맛있겠죠? 행복. 새벽에 곧 출근인데 정리할 거 정리하고 피곤해서 잘 됐죠? 뭐 좀 쉬다가 출근하겠습니다. 어휴. 어떤 말에 또 하든 새벽 가서 고생하던 것까지 참 즐거운 목요일이네요. 젠장. 앞길이 다 막막하나 살기도 힘들고 이틀만 더 버팁시다. 파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한복이고 공연도 너무 떨리네요. 안녕. <목소리도 빛깔이 마음에 든다. 이거 이렇게 도시락 떡대 먹고 요거트 받았어요. 현장님 주셨고요. 간식 좋아하는 진짜 맛있고 푸짐하게 먹어야겠네. 오랜만에 반나는 느낌. 오늘은 김치, 콩나물, 어묵, 오이소밥에 고기 맛있게 잘 먹어야지. 이거는 김치. 영상 시작부터 기침. 요거는 이어폰 덮개인데 내가 여는 게 이렇게 위로 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열어야 돼가지고 뭐 열기가 힘들어. 야, 힘들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뒀어요. 짱 귀엽죠? 그리고 종이 전에 만들었던 종이 봉투들 희양찬란하게 여기 모여있고요. 이거 리본끈 새로 가져온 건데 얜 장식할 때 쓸 거고 해체된 장미꽃 해체된 것도 제가 다 조립해서 조화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안에 든 거는 이제 회사에서 잠시만요. 이거 빼내고 여기다 둘게요. 거의 받은 거 회사에서 받았던 먹을 거 이거 간식통인데 씻어갖고 다 버린 거 있잖아요. 곰팡이 빈 거 버렸었잖아요. 이 통에다가 전에 제가 회사에서 손코팅한 남은 손코팅지 가져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코팅제 모자랐었는데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쓸 거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코팅된 거 그 라이언 인형은 여기 걸어줄게. 미니 라이언 인형인데 라이언 스무디 인형이에요. 짱 귀엽죠? 유니크하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이 인형
네, 따돈이라고 인형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한번 샀었던데 옛날에 회사에 처박아뒀다가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짜자잔 따돈. 이거 나중에 정리해서 잘 보관해둘 거고, 다이소 인형, 토끼 인형인데 이 아이도 회사에 처박혀 있다가 가져온 아이랍니다. 얘도 뭐 좀 보관해서 잘 이쁘게 모양 잡아갖고 이렇게 장식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회사에서 코팅해갖고 갖고 온 것들이거든요. 코팅지 빼면 코팅인데 이렇게 꺾여진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건데, 이것도 다 해가지고 전에 모아놨던 애들 있잖아요, 여기 통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통은 두유 보관하거나 다른 뭐 먹을 거 보관할 거고, 그리고 이제 머리끈은 제가 내일 장기자랑 나가는 게 있어갖고 가져가려고, 저희 엄마 건데 잠깐 빌리려고요. 잃어버리지 않게 잘할 거고. 하, 힘들다. 우선은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그래서 콘센트 여기서 꾸겨진 건 여기다 펴줄 거고요. 펴주고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회사에서 했던 것도 그냥 싹 부어졌어요. 빠르고 편하게 되게 빠르게 만들어졌죠? 여기 모아놓은 코팅에서 모아놓은 것들, 그리고 코팅이 생각보다 안 된 것도 있어갖고, 맹구라는 글자였나? 그거 안 돼서 남은 사투리 코팅지가 있거든요. 그걸로 다 코팅을 좀 해주려고요. 보면은 여기 남은 코팅지, 이런 코팅지 남은 걸로다가, 아깝잖아요 머리 공간 접고지 있고. 보시면은 맹구라는 글자가 따로 있는 거로 알아요. 이건 샤머드끈으로 다 목걸이 만들어줄 거라 이 토끼는 가족끈이 어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놔두고. 맹구라는 글자를 내가 봤는데 또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아, 일단은 이 장미꽃부터 어떻게 조립 좀 해줄게요. 왜냐면 이게 자꾸 떨어져갖고 안 되겠어. 얘부터 좀 완성을 하고 얘는 보관을 할게요. 짠! 일단은 오늘 가져왔대. 소개해드린 리본은 병이다 묶어서 전에 있던 조화를 꾸며줬고요. 원래 있던 거랑 똑같은데 리본만 달아준 거고. 그리고 종이 봉투 치웠고, 여기서 두유 보관, 맹구부터 찾았어요. 이거 코팅해서 붙일 거고, 아니 모아둘 거고. 이거만 하면 적당히 되겠죠?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하, 힘들어. 성인용 공간에 젖꼭지 여기 안에 있네요. 아, 파란 장미도 지금 조립을 해줬어요. 재조립. 이쁘죠? 제대로 다 이렇게 잘 안 보여. 조립을 잘 해줬어요. 안 부서지게 잘. 근데도 꽃잎 몇 개가 이렇게 남았더라고. 초점이 나갔네. 그래서 다 남은 건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고. 하, 힘들었다. 이것만으로도 힘들어. 난 벌써 지쳤어요. 땡뻥. 여기다 두유는 잠깐 보관을 해두고, 여기다가 잠깐 보관해두고. 둘 데가 없어요 딱히. 연기 글자만 잘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또 예일하니. 그리고 콜라 얼음 다 왔거든요. 남은 거 오늘도 마시겠습니다. 시원하게 먹을게요. 저녁은 회사에서 남은 도시락 먹었는데 조금 먹어도 약간 배고프거든요. 더 배고파지면은 또 먹겠습니다. 금방 코팅했죠? 코팅 금방 3초 만에 코팅을 했다. 그리고 다시 모아놓은 것보다 몸집을 모아줍시다. 이렇게 남는 것 사이즈 잘 모아서 정리. 상자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 남은 코팅지도 여기 뒤편에 넣어줄게요. 여기 뒤편에 보면 있어, 코팅지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요거 코팅을 한번 하자 했는데 못했거든요. 되게 용지가 부족할지 않을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야 돼요. 또 뭐 하려 했더라? 기억력 봐, 어떻게 하면 좋아. 가위 젓가락 무시하세요. 가위 이렇게 덮고. 내가 또 뭐 하려 했지. 기억력이 가물가물. 바보인가 봐. 되게 꽉 차있는 바구니 보니까 나름 진짜 귀엽지 않아요? 제 기준 귀염이니까 안 귀여워도 돼요. 아, 그리고 여기 남은 공간에 그 토끼를 넣어줄까요? 들어가려나? 들어가 봐. 너 다이소 토끼 인형이잖아. 잘 들어갈 거야. 뚜기뚜기 쑤셔받기. 쑤셔넣기. 터질라 그러지 만 나름 귀엽게 잘 됐네요. 약간 이렇게 뒤로 안 넘어가고 앞으로 좀 내려가. 그게
더 귀여워. 귀여워. 힘들었다. 뭐 할까요? 일단 이거 코팅부터 좀 합시다. 이게 용지가 모자랄지 모르겠어. 코팅지 보니까 모자라. 랩핑지인가? 그거를 감싸기엔 모자라더라고요. 괜히 가위로 잘랐나봐. 근데 집에 가져오기가 좀 편하게 하려고 자른 건데 아까워 죽겠어. 코팅지가 작아져갖고 많이 안 들어가요. 갖다 붙이기 좀 애매하고 나중에 하나 새로 사야 돼요. 에이 아쉽다. 그리고 우리 마모로리한테 생일 모자, 꽃갈 모자는 씌워줬답니다. 귀엽죠? 아이고, 나름 귀엽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또 뭐 할까요? 인형 달린 거 귀여우시죠? 아, 맞다. 생각났어. 뭐 하려고. 신입을 자꾸 잃어버려. 이게, 연예인한테 짜증나서 막 몇 개 부품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꾸 날아가고 열받았었거든요? 근데 반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난 반만 돌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 근데 반만 돌려도 아이고, 안참 기더라고요. 자꾸 열리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뒤로 뒤집으면은 잠겨.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충격 먹어가지고 아, 이거 열리는 게 아니었구나. 어쩐지 자꾸 안 잠겨갖고 잠길 것처럼 생겼는데 안 잠기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랬다. 그리고 저 그림도 곰팡이 펴갖고 몇 부분 잘라낸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저게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옛날에 작가님한테 비싸게 10,000원 넘겨주고 산 그림인데 아니 근데 아깝게 방에 쳐박아뒀더니 곰팡이가 펴갖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라 해야 되지? 잘라갖고 곰팡이 부분은 버리고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다른 랩 그 코팅지로 코팅하고 남은 부분 코팅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귀여워. 그래서라 지저분하지만 나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온 사인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엽죠? 식용약 있어서 맨집 아직도 있어 치과야. 그리고 장식들 인형 가져와서 또 이어폰 덮개도 덮개 한다. 케이스도 가져오고 이어폰도 가져오고 오늘 좀 힘들었던 날인데 되게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뿌듯함이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거 이런 것도 다 꼭 가방에다 넣어놓을까? 근데 부서져. 그 굿즈 가방에 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정리가 완료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인형 만들 힘은 없고 지쳐갖고 너무 힘들어서 저녁 배고픔 먹고 자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뚜껑이 나름 귀엽죠? 뜬금없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